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LG 엔솔이고요. 오늘 주가는 40만 원 근처에서 그냥 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형태고, 오늘 아무래도 연휴 끝나고 첫 시장인데, 연휴 기간 동안 2차 현지가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애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 번에 응축되었다가 좀 터지는, 예, 그런 느낌이죠. 이미 오전장부터 주도 업종은 반도체로 그냥 굳어진 채로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근데 2차전지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퓨처엠도 오늘 5.5%고요. 홀딩스 같은 애들도 6%. 지금 2차전지도 나름 내일 포지션을 좀 준비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LG엔솔은 어차피 요 구간을 넘어와 줘야 되거든요. 이 상단 40만 5천 원 위쪽으로 안착을 해준 다음에 이제 1만 원, 2만 원을 넘어가 줘야 되는, 예,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하이닉스랑 뭐 삼전이 다 빨간불을 보여주다 보니까 LG엔솔 쪽으로 들어오는 그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늘은 뭐 매도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포지션이 거의 없는 느낌이죠. 키움 쪽도 매수량이 많지 않아요. 2,000 뭐한 800주?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수량이 2,800주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쪽에서 나온 어떤 마이너스 금액이 뭐 얼추 그냥 2,00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2차전지는 아무래도 내일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는 뭐 반도체 애들이 한번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오후장부터 약간의 그 자금 이동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코스피만 보면은 저PBR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빨간불을 보여준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도 각자 그냥 포지션을 만들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위쪽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전장에 주도 업종이 내려온다라고 해도 오후장에 다른 주도 업종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좀 커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게 2월달에 올라올 때 만들어졌던 그 업종 순환의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딱히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오늘 이제 홀딩스도 그런 포지션인데 계속 지뢰를 만들다가 오늘 양봉 하나 그냥 빡 뽑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캔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앞에 암만 일주일 뭐 2주일 동안 지루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해도 오늘처럼 시장이 의미 있는 가격을 넘어가거나 할때힘 한번 주면은 그냥 가격이 원래 있던 자리로 한 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LG엔솔 뭐 SDI 뭐 이런 종목들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도 지루하고 지루하고 막 움직임 가져가다가 캔들 반도체 그냥 강세 터는 캔들 세개딱 만들고 그냥 윗라인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의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못 따라가는 인터내셔널처럼 포스코 그룹주의 움직임을 강하게 못 따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뭐 어떤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은 딱히 그렇게 막 우려할 만한 걱정할 만한, 예, 그런 포지션이 아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가 시장의 자금을 쉽게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그 경쟁 라이벌이 있는 LG엔솔 입장에서는 양봉을 막 강하게 보여주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LG엔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정보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장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쉬지 마시고 저희가 또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시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일단 연휴가 없죠. 연휴가 없고 FOMC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2월보다는 조금 더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밑으로 빠져도 대부분 다 그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2월이라는 같은 관점으로 당분간은 계속 시장을 공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